미어캣 랜드. 이렇게 잘 지어진 미어캣 하우스가 한 달 만에 망가졌습니다. 뭐가? 집 와서 보자마자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원래 한번 금이 가서 제가 저번에 테이프로 살짝 보수 공사를 했었거든요. 애들이 제가 출근했을 때 여기 부서진 틈을 타고 밖으로 벽을 밀어서 탈출했다고 하네요. 야, 이 사고 뭉치더라. 까꿍. 임시 방편으로 우선 돼지 저금통을 문지기로 놨습니다. 지금 애들이 문고리도 다 물어 떠나서 마침 집안에 딱 맞는 자석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문고리도 대체해놓고 미어캣 집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온 건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와우. 이 몇 개를 뜯어놓은 거야 대체? 미어캣이 이제 침실을 안 들어가요. 원래 굴을 파서 자는 애들이라 그런지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만 잠을 자더라고요. 우선 지트 스튜디오님에게 긴급 SOS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미어캣 랜드. 드디어 집에 오신 구세주님. 오셔서 먼저 미어캣 하우스 가운데 쪽에 모래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서 먼저 가운데 서랍 작업부터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뜯어진 금장들도 말끔히 고쳐주시고 철창도 이중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안 부셔질 것 같네요. 또 급수기 높이가 애들이 물 먹기에 불편한 것 같아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급수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새로 보수공사한 집에 들어간 미어캣들. 얘들아, 이제 부수지 말아야 돼? 맹세는 새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화장실부터 가네요. 응? 너 똥을 왜 저기다 싸? 쿠키.